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연중 최대 행사 영 부디스트 캠프에 참여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출가하면 걱정거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인생의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출가를 권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의 연중 최대 행사인 영 부디스트 캠프 마지막 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한국문화연수원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스님이 알려주는 확실한 행복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진우 스님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싶었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잘안 해요. 예,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거기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강연이 끝나고 이어진 총무원장 스님과의 질의응답 시간. 청년 불자들은 불교가 무엇인지, 명상은 어떻게 하는지 등 평소 궁금증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유정현 대불련 회장은 출가를 권유받은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출가를 하면 과연 어떤 부분이 좋은지 진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걱정거리가 크게 없다. 예? 뭐 연애할 걱정도 없고, 뭐 결혼할 걱정도 없고, 자식 놀 걱정도 없고, 자식 교육시킬 걱정도 없고, 부모 모실 걱정도 없고, 예? 걱정거리가 다 대부분 없어요. 사라져요. 예, 근심 걱정이 없어요. 진우 스님은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학업, 연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으며 참석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다 비우고 다 포기하고 아이 케세라 세라 이렇게 완전히 스스로 마음을 포기할 때는 사실은 겁나는 게 없잖아요. 청년 불자들은 진우 스님의 이른바 즉문즉설을 들으며 고민도 상당히 해결됐고 인생의 지혜도 생긴 것 같다며 만족했습니다. 진우 스님께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신 세 가지 교리죠. 연기법, 인과법, 중도법의 설명을 가장 먼저 해주셔서 불교 초심자도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던 강연이었던 것 같고요. 그냥 어떤 사소한 일의 해결책보다는 앞으로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방향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진우 스님은 올해가 가기 전 다시 한번 청년 불자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대학생 전법 포교가 조계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펼친 청춘 강연은 미래를 불안해하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